안녕하세요. 대한중앙 부동산 연구소장 김소장입니다. 제가 또 일도 열심히 하지만 또 먹는 거에 진심인 남자입니다. 부동산 연구소장답게 임장을 좋아하는데 오늘은 또 맛집 임장, 맛집 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장님, 저희 오늘 가는 데가 어디죠? 오늘 가는 데는 봉궁 순댓국집입니다. 어디요? 봉궁 순댓국. 봉궁 순댓국. 상당히 맛집이라고 그렇게 아주 되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진짜 맛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알겠습니다. 이야, 딱 봐도 맛집 코스가 나네요. 주차도 걱정 없습니다. 널찍하네. 이야, 안산의 맛집. 아니, 이게 점심시간이 지난 시간인데 사람이 왜 이리 많노? 아니, 뭐 국밥집에서 하이볼을 파네요. 이야, 뭐 순대국 종류가 많습니다. 눈꽃, 불꽃, 보약, 시래기, 산낙지, 볼살. 이야, 야, 이게 그 아바이 순대입니까? 원래 깍두기만 나왔는데 이건 셀프 코너에서 다 들고 온 겁니다. 김치 종류가 정말 많네요. 이야, 이야, 이거 끝장나네 이거. 볼살 순대국이라는 걸 시켰는데, 야, 이 뭐 내장이 없고 볼살이 들어있습니다. 건더기가 상당히 많네요. 가댁이랑 들깨가루랑 파랑 해가지고 곁들여 먹으면 됩니다. 이게 볼살이라는 건데 고기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녹아요, 입에서 그냥. 먹다 보니까 알겠는데 겉절이랑 열무김치가 진짜 맛있네. 김치가 맛있는 곳은 맛집이다. 아, 봉궁 순댓국. 이야, 제가 또 요 수도권 올라온 지 2년 됐는데 제가 부산 사람 아닙니까 사장님. 국밥충인데 인정하는 순댓국입니다. 이야, 저도 먹어본 것 중에서는 다섯 숟가락 안에는 드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안산에 맛집 많네요. 아니, 지금 2시라서 점심시간이 끝났을 시간인데 사람이 아직도 가득 차 있어요. 점심시간에 오면 무조건 줄 서야 될 것 같은데. 줄 많이 서요 여기. 아, 그리고 아까 그 김치가 진짜 너무 맛있네요. 아까 거기 써 있는 거 보셨죠? 네. 여기가 순댓국 맛집인가? 김치 맛집인가? 여러분, 안산의 맛집 봉궁 순댓국이었습니다. 부동산 연구소장 김소장의 맛집 임장은 계속됩니다, 여러분.